중동 호구가 된 이라크가 한국으로부터 F-35 경공격기를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이라크 북부에서는 터키,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의 강국들이 군사적 충돌을 벌이며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라크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이스라엘군은 지난 5월 29일부터 이란의 동맹인 레바논의 시아파 헤즈볼라와의 충돌에 대비한 불의전차 훈련을 진행 중인데 이 훈련 막바지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대규모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1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거점 아르비를 폭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는데요. 최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두 군사강국의 대립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 13일에 이란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있던 이스라엘 전략시설을 탄도미사일로 파괴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스라엘이 혁명수비대 장교 2명을 폭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열받은 이란이 드론을 이용해 아르빌에 주둔 중이던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를 폭격했습니다. 사실 전쟁만 안 났지 둘의 관계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국이 이라크에서 난장을 피우고 있음에도 이라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북부를 제대로 통치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2014년 시비리아에서 봉기에 이라크 북부를 장악했던 이슬람 국가 IS와의 전투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한 데다 현지에서 영향력이 강한 쿠르드인들이 분리 독립을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라크군의 전력으로는 쿠르드군을 제압하기는커녕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미국의 지원이 끊기고 부정부패가 확산하면서 그나마 있던 전력도 제대로 유지 못하는 형편인데요. 포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는 군용기 가동률을 개선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전투기인 F-16CD 블록 52의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수년간 대다수 F-16이 작동불능 상태에 빠져 크게 고상했다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유지보수를 진행하던 미국의 지원 중단, 부정부패 등으로 부품이 크게 모자란 상황에서 계속 출격을 강행하다 보니 가동률이 곤두박질 쳤던 것입니다. 이에 이라크 공군은 기존 전투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후속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카이와 이라크가 맺은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후속 지원 사업도 그중 하나인데요. 카이는 지난 4월 6일 공식 석상에서 해당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이라크의 항공협력이 크게 증진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라크에 추가로 F-50을 수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등장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공군 전력이 부족하다 못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라크가 공군 전력을 확충 중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라크는 중동대전을 염려 중입니다. 중동 최대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맞서기 위해 이라크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유가로 큰 이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자본을 바탕으로 진창이 돼버린 예멘 내전에서 발을 빼고 이라크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협력해 이라크에서 이란을 몰아낼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한마디로 이라크 전체가 전쟁터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현재 이라크는 전쟁 억지력 확보를 위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신형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프랑스의 라팔과 중국의 JF-17이 유력한 후보입니다. 라팔은 미티어, JF-17은 PLC-5 같은 비가시거리인 VBR 교전이 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팔은 너무 비싸고 중국제는 믿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력 전투기가 미제인 이라크 입장에서는 유럽산과 중국산을 도입하게 되면 정비 소요가 너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좀 더 싸고 믿을 수 있는 전투기를 서방 국가들 중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후보가 한국의 F-50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우선 이라크는 24대의 F-50IQ를 만족스럽게 운영 중이므로 추가 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고 하는데요. 또 이라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삼는 게 장거리 공대공 무기인데 BVR도 가능한 AIM-120 함남 미사일을 통합하고 레이더를 A4로 교체한 블록 24형이 연구 중이니 한국 이라크의 F-50을 제안한다면 이라크 측에서도 한국의 F-50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이라크와의 방산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